거룩한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또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뇌 속에서 아버지 물결치고 요동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한 행동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는지도 기억하는 또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안성진 목사님과 또 찬양팀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왕으로서 재위했던 기간이 불과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이성계는 가문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말년에 자식들이 벌이는 권력 상전의 권력 다툼 앞에서 이제 이성계는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이방원이 이제 권력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태조는 왕위를 둘러싼 자식들의 목숨을 건 다툼에 회유를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게 되자 고향인 함경도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흥차사라는 말이 이때 생긴 것이죠.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를 모셔오려고 고향 함흥으로 이제 차사를 보냈는데 가는 족족 이 차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유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고사성어가 생긴 것입니다. 1592년 4월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10대 왕 선조는 왜군이 부산에 쳐들어왔던 소식을 듣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말씀 시간에 왜 역사 얘기를 하는가 아마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 14대 왕 선조는 한성을 떠나게 됩니다. 네, 한성에서 개경을 거쳐서 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군이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까지는 보름 만에 이렇게 서울에 진격해 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왔기 때문에 이 왕과 그 무리들이 서둘러서 이제 그 피난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피난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선조는 광해군을 왕세자로 이제 책봉을 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그 명나라에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해서 또 군대들이 와서 또 조선을 돕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순간에 이제 이순신이나 권율 등은 이제 관군 왜군들과 또 열심히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서 같이 이제 일본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는 그 이듬해 10월에 이제 한국 한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들들의 권력 전쟁으로 한성을 버리고 함흥으로 간 이성계나 전쟁이 나서 왜군을 피해서 의주로 피난을 간 선조의 모습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던 궁을 떠나서 낯선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고 또 그래서 그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오늘 본문 내용 역시 이와 같습니다. 다윗도 이성계와 또 선조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피난을 간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한꺼번에 일이 터지면은 여기저기서 자꾸 터지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아마 한두 번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뭐 그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가 어떤 일이 잘못되다 보니까 연달아서 계속해서 일이 터져서 이제 그러할 때 가끔 이제 아마 사람들은 이 고백을 입으로 엎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저 역시도 가끔가다 이제 이러한 그 단어를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아들을 갖다 여기서 이제 다윗은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적이 많고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인생은 대적들과의 전쟁이었고 또 다윗을 치는 자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런 삶 속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흠모와 또 경의와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다윗의 일생만큼 처절한 대적과 또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내적으로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의 피비린내는 이런 싸움이 있었고 또 가족이 아닌 외부 사울과는 늘 쫓고 쫓기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제 사명이 있었잖아요.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영토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늘 전쟁 나가서 전쟁하는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일평생을 보면 늘 이러한 위기와 고조와 힘든과 이런 삶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잠은 아주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클 것입니다. 편히 잠 한번 제대로 자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잠을 잘 자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잘 못 자는 편입니까?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갱년기 증세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갱년기 때 잠을 자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럴까? 사람의 신체 구조상 젊을 때는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고 또 몸이 활발하기 때문에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우리 몸에는 그동안 있던 영양분들이 다 소멸되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균형이 맞지 않고 몸이 아픈 증세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건강도 안 좋아질 뿐더러 잠도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이 많다라고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 제 스스로 연구한 것이지만은 이 잠은 영양과 아마 관계가 있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은 잠을 잘 옵니다. 제 경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그러면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이 잠에 대해서, 잠 못 이루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잠을 잘 때보다도 밤이 오는 것을 기다린 때가 있었고 밤이 싫은 때가 이제 있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밤이 기다린 때는 언제냐면 20, 30대였던 것 같아요.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 씻고 밥 먹고 났을 때 어때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고요하고 한적하고 이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TV 잘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래서 그 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 가는 걸 싫어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또 하나는 밤이 싫은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였을까요? 몸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몸이 아팠을 때는 밤이 너무 싫었습니다. 꿈도 잘 꾸고 잠도 잘 안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밤이 오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왜? 밤이 되면 아픔이 더 많이 와요. 더 통증이 더 심해져요. 이런 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막 몸살이 나고 감기가 나고 막 열이 나고 했는데 약도 안 먹었는데 밤새 잠자고 났는데 어때요? 아침에 거뜬해진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이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그닥 그렇게 오지 않지만은 젊었을 때는 그래요. 뭐 예전에 토사광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토사광란이 나고 아프고 그래도 어떤 때는 그 약을 먹지 않았어도 젊었을 때는 자고 나면은 거뜬해서 다시 이제 하루 일을 시작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밤은 보약이면서도 또 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픔을 고통을 주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밤, 잠 이런 건 연관이 있지만은 밤이나 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이제 보면은 그 배경이 사무엘라에서 이렇게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10명이 있었을까요? 그러죠? 그런데 10명 플러스 10명이 더 있습니다. 20명입니다. 20여 명입니다. 물론 딸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다 보니 다윗에게는 어때요? 우리나라 속담처럼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중 압살롬이 문제였죠.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압살롬에 대한 애틋함과 사랑이 구구절절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또 왕권을 계승하려고 반역까지 했던 압살롬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울며 불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을 때도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20여 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아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 등에 칼을 꽂았던 것이지요. 근데 또 한 번 다윗에게는 이런 반란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거동을 못하는 것을 빌미로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솔로몬이 차기 왕위로 계승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아마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도니아가 죽었을 때는 물론 다윗도 늙었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애통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들 역시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초기 이 시기에 어때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불안전했고 안전하지 못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수선했던 그런 시기였죠. 이러한 시기에 이제 왕을 이제 일대로 이런 태조 이성계나 다윗 이 왕가에 이러한 권력 상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정치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상황 같으면은 아마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킬 그러한 확률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지러운 틈을 타서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난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 그 왕 때는 그 전에 사울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 왕을 거쳐서 다윗이 왕이 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어때요? 이제 역사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왕이 되고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에는 늘 대적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는 정상대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정상적으로 잘 자고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이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그 험한 상황에서 다윗은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잘 자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생활을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을 이렇게 생활을 보면은 늙었어요.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제 젊은 처녀가 다윗을 보살피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너무 늙은 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오래도록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만큼 전쟁의 낙에서 대적들 속에서 살았지만은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의 그 생애는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도록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수를 다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이제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음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다윗처럼 또 하나 대적이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에요. 막 와서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시편 3편 4편 5편은 다 이제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 그리고 앞에서는 이제 내가 자고 누워 깨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걱정심이 없는데도 걱정 근심을 하면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보면은 걱정이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한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걱정을 안 해야 될 것들, 걱정이 뚜렷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 마음속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면은 걱정 이제 마음을 비우자라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이 왠지 허전한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가 빠진 것 같은, 무엇인가 하나 채워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럴 때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없음에도 걱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내 자신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이제 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하게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쫓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이 고백을 했고, 또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었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디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내 내용 깊이 들어가면은 약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의 단어로 이제 그대로에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이제 성도님들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편히 주무시는 이제 하룻밤 앞으로 계속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 걱정하며 근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도 아닌데 근심도 아닌데 그런 일로 잠을 못 잘 때도 참 많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잠을 잘 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밤마다 잠을 이제 주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잠을 잘 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굳게 믿고 나아가셔서 모든 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에 또 가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환하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를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또 힘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말씀삼 운동과 온 세계 선교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개 선교부에서 이제 8개 나라를 이제 선교를 하러 떠납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이제 선교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정과 구역과 또 여러분들 주위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교구의 우리 한명희 집사님 지금 암과 투병 중에 있고 정말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한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생각나시면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50여 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기도할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녀들과 부모님이 싸우고 다투고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없는 것에 불평하는 가정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락성결교회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외치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머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삼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가정들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체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이 다시 한번 묵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 가정이 살아야지 우리 말씀 삼 공동체가 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눈물로 간절히 가정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남편의 상처 주성이의 마음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깥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님 아버지 상처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겠습니다. 엘리야를 두 번 어루만져 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이 행복한 가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가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아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내들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구기도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아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 미션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절대로 내 욕심으로 자녀들 키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들 인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서 양육하여 주시고,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회복될지어다. 부부간의 사이가 회복될지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선포하오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주께서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아무리 비록 문제들이 있을지언정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부정현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능력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교만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에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우리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말씀산 공동체 안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이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이 만져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 안에,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아니면 나의 질병, 하나님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될지어다. 하나님 눈물로 간절하게 중보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지고 육신의 질병이 오래되면 마음도 무너질지언정 하나님 성경의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싸매어주시옵소서. 엘리야를 두 번 어루만져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회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열등감으로 고통받는데 하나님 누구보다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자신감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채워질지어다. 하나님 우울증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열등감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희락과 성령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 가운데 지금 이 장속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님들 있다면,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하나님 즉각적으로 치료하여 주세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시간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마음의 상처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 상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상처 투성인 성도님들 있다면, 상처 투성인 성도님들 있다면 하나님 지금 만져주세요. 지금 안수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터치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평안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희락과 기쁨으로 채워질지어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선포합니다.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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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께 부탁드렸는데요, 이 시간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바라는 것들, 산지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고민, 가정의 고민, 자녀들의 고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 부르짖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